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수 칠성 김하연 작가입니다. 김하연 작가의 동욕 모의고사와 함께 백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제2회 제3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욕 모의고사 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인중개사 민법 김하연쌤 공제상란에 있습니다. 일단 유치권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유치권은 간접점유로 가능한데 제3자가 직접점유해야 유치권이 인정되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이건 채무자에게 물건 그냥 돌려준 거라 이때는 간접점유로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안 가는 식으로 제3자에게 맡겨야 됩니다. 자, 21번입니다. 유치권 설명 옳지 않은 거죠? 이게 2021년 감평 변형서 있죠? 그럼 동그라미 2번 밑에 점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변형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나머지 4개는 없는 그대로입니다. 1번. 건물 임차인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 그 다음에 보증금 동그라미 쳐요. 이 보증금과 이번에 권리금은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 받은 채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그 말이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2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종로에 따른 건물 명도 시 권리금 동그라미 쳐요. 그럼 볼거 없죠? 제일 끝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보건복지부 매신 보증금 권리금은 특히 유치권 X 꼭 외워두세요. 3번은 좀 특이합니다. 3번은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수급인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 부분까지 가로 쳐요. 원래 건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 소유 건물이 되죠. 여긴 특이하게 수급인 재료와 노력으로 지었죠. 이건 예외적으로 도급인 소유입니다. 여러분, 내돈내산 들어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돈내산. 내 돈으로 내가 산 물건 그 말이죠. 이걸 편향하면 내 돈, 내 건이에요. 수급인이 내 돈으로 내가 건축한 건물이에요. 이건 예외적으로 수급인 소유고 자기가 자기 물건을 유치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기성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유치권 가질 수 없습니다. 제한 물권은 타인 물건을 제한하는 거죠. 4번 채권자가 채무자 동남쳐요. 그대 직접 점유자 동남쳐요. 이건 그냥 물건 돌려준 겁니다.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5번 유치권자가 점유 침탈로 유치물의 점유 상실 동남쳐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원칙적 소멸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22번 민사 유치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유치권 폐지 특약이 있다면 이 특약 유효죠. 그 다음 말에 절대 소급 안 되죠. 다른 법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도 임의 규정 유효라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3번 또 나왔네요. 원칙적으로 유치권은 채권자 자신 소유 물건에 성립하지 않죠. 아까 수급인이 자기 재료와 자기 노력으로 건물 지었죠. 그럼 자기 거라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4번 채권자가 채무자 동남자요. 그대 직접 점유자 동남자요. 그럼 채무자에게 물건 돌려준 거라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일 끝에 유치권 요건으로 점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 채권자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 유치권 성립하지 않죠. 유치권은 적법 점유일 때 성립합니다. 23번 저당권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 목적이 될수 있죠. 근데 지역권 안 됩니다. 2번 등록된 자동차도 저당권 목적이 될수 있죠. 여러분 학교론 시간에 준부동산 9개 나오죠. 그 9개에 나온 거죠. 걔들은 원래 동산인데 비쌉니다. 일시불로 사기 힘드니까 저당권을 설정할 필요가 생겨요. 따라서 부동산에 준해서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하는 거죠. 물론 2번 자동차도 저당 설정 많이 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까짓 거 이런 거 일시불로 삽니다. 뭐 까짓 거 자동차 저는 저당 설정 안 해요. 네, 가능하다 이 말이죠. 3번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저당을 당연히 경매 청구할 수 있고 4번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는 맨 채무자 아니죠? 따라서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관련 경매 절차에서 자, 매수인 동 넘쳐요. 매수인이 경매인 될수 있습니다. 채무자 아니라 매수인 될수 있어요. 5번 저당 목적물을 권한 없이 멸실 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불법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24번. 근저당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근저당권에 자 물상보증인 돈 넘쳐요. 채무자 아니죠. 물상보증인은 확정된 채무액 써보세요. 3억 5천. 3억 5천이 확정된 채무액이고 그 뒤에 채권 최고액 써봅니다. 3억. 그러니까 3억을 5천 초과하죠?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채권 최고액 맞아서 이것만 편지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근저당권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자 해이지 맞죠? 해이지 의사표시로서 언제든지 피담보 채권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따로 끝나면 되죠. 3번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에 비담보 채권은 담 틀렸죠? 매각 대금 안납 시 확정됩니다. 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자 확정 전 동을 넘쳐요.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해서 확정 전에 생겼죠. 그다음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소 현금 채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근저당으로 담보됩니다. 5번이 변형한 거죠. 변형 점이 있잖아요. 1년분 넘는 지연배상금도 채권 최고의 한도 내라면 근저당권으로 다 담보됩니다. 25번 계약법입니다. 계약 성립 옳지 않은 거죠. 1번이 528조. 승낙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승낙 통지가 그 기간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이 격승발이죠. 격지약한 계약은 승낙 통지가 발송할 때 성립하죠. 격승발 빼고 다 도달주의입니다. 3번 청약의 상대방이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임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4번 청약자 의사표시와여 승낙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맞았죠? 사실 안때 틀려요. 인식한 때 틀립니다. 사실 있는 때죠. 5번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체된 경우에 양 청약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맞았죠. 청약은 다 도달제예요. 아까 동그라미 2번처럼 격승만 발신주의. 그럼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입니다. 26번. 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이 불링인 경우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계약이 자 원시역 동남쳐요. 객관적 그다음 전부불능 동남쳐요. 불능하면 원칙이 다 전부불능 말하죠. 그럼 제일 끝에 무효 동그라미 원시역 불능 무효입니다. 2번 채무자 책임 있는 사이로 후발적 이행 불능이 된 경우 그럼 채무자 귀책사 있잖아요. 그럼 채권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이자입니다. 3번 똑같아요. 채무자 책임 있는 사이로 후발적 이행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동그라미쳐요. 채권자 수령 지체 중 동그라미. 그럼 불능에서는 매수인일 채권자라죠. 그럼 매수인의 수령 지체 중 매수인이 최초로 잘못했으니까 책임져야 됩니다. 이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이로 예를 들어 태풍 낙뢰 등으로 채무자 이행이 불능인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매수인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잘못을 채권자가 했으니까. 5번 채권자가 이행 불능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는 이행 불능이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했죠. 2번과 3번을 합해 놓은 게 5번이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7번 동시행관계 있지 않는 겁니다. 기업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 기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 동시행입니다. 는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 의무 동시행입니다. 디귿은 자 허가 구역에서는 허가를 먼저 받아야 돼요. 허가 받는 게 선이에요. 그리고 계약이 유효가 되면 나중에 돈 주는 거죠. 디귿은 매도인의 토지 거래와 신청 절차 협력할 의무 이게 선행이고 매수인의 매매 대금 지급 의무가 후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리을 가등기 담보 있어서 자 가로쳐봐요. 첫 번째 가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 가로쳐요. 그다음 두 번째 가로칩니다. 자 가로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 의무 가로채요. 여기를 많이 어려워하는데 지금 이건 가등기 담보법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았습니까? 못 갚았습니까? 못 갚았어요. 못 갚으면 마치 매매계약과 똑같이 동시행입니다. 첫 번째 가로가 마치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고 두 번째 가로가 마치 매도인이 목적 부동산을 소유권 넘기고 인도하는 거죠. 마치 매매와 똑같이 동시행 맞습니다. 디귿만 아니요. 정답이 3번입니다. 28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설명 옳은 겁니다. 1번도 점이 있고 2번도 점이 있죠. 둘 다 변형한 겁니다. 1번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을 편시한 경우 요약자와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자, 잘 보세요. 합의에 동그라미 쳐요. 합의에 동그라미 쳤죠? 그리고 해제 동그라미. 그러면 수익을 섭취했으니까 합의로 소멸시킬 수 없다 맞았어요. 그냥 해제는 할 수 있어요. 단독행위인 그냥 해제할 수 있지만 여기처럼 합의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수익자가 수익을 섭취한 후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자, 손해배상 동남자요. 이건 청구할 수 있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따라 제3자 권리를 소멸시키 있음을 미리 담에 자 유보 동남자요. 유보가 무슨 말이죠? 유보가 남겨뒀다. 그럼 여기서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남겨뒀다가 약정했다 말입니다. 계약법은 거의 다 임의규정이라 당사자 약정이 유효. 그럼 약정들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유보하였다면 제3자에게 그 권리가 확정적으로 기속되었더라도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 권리를 약정대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4번 제3자가 수익을 섭외한 후에는 요약자는 원칙적으로 낙약자에서 제3자에게 급부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죠. 갖고 있기 때문에 요약자를 채권자, 낙약자를 채무자라죠. 낙약자가 제3자에게 이행 안 하면 요약자가 전화해서 이행하라고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요약자가 채권자입니다. 5번 제3자가 수익을 섭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 동의 없이 가로쳐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누가 했죠? 요약자와 낙약자가 했으니까 제3자 동의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29번 계약 합의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자 일부 이행 동남쳐요. 일부 이행했죠? 일부 이행된 계약의 묵시적 합의 해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해야겠죠. 이행하지 않았다면 상관없지만 뭔가 이행했죠. 합의 해지할 때 이행한 걸 어떻게 할까도 일치하겠죠. 1번 맞았습니다. 이번 당사자 일방이 합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겠죠. 당연합니다. 3번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약 합의에 따르니까 손해배상 특약한 적 없죠? 그럼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 계약 해제에 관한 민법 543조 이하 규정은 즉 법정 해제 규정은 합의 해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이 나가리죠?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했던 매매 목적물 소유권은 당연히 동남쳐요. 이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자동 복귀 되죠. 계약이 나가리 되면 매수인에게 갔던 등기는 자동으로 매도인에게 돌아옵니다. 말소 등기 없이 돌아오는 거죠. 30번 계약금 오른 겁니다. 1번 계약금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 동남쳐요. 공탁할 필요는 없죠. 틀렸습니다. 2번 매수인이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하기 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계약 이행을 청구하고 매매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자 소송 제기 동남자요. 그럼 소송 제기는 이행 착수입니까? 매매에서 이행 착수가 뭐죠?
매수인은 돈 주는 거, 매도인은 등기 서류 교부입니다. 그럼 지금 소송망 제기했죠. 돈 준 쪽도 없고 등기도 안 넘겼죠. 그러니까 이행착수로 볼 수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대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만을 썼단 말은 중도금 아직 안 줘서 이행착수가 아니란 말이죠. 다시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자 허가동을 하면서요.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받은 게 이행착수 아니죠? 돈 준 적 없죠? 등기 안 했죠? 이행착수 아닙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자신이 수령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서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4번 당사자 일방 기책 사유로 인한 법적 해지권 행사하는 경우 자 가로쳐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로쳐요. 그 말이 위약금 약정 없는 한 그런 말이죠. 그럼 위약금 성질 없죠. 따라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기속되는 거 아닙니다. 위약금 약정한 적 없습니다. 이제 5번이 임의규정이죠. 계약 당사자가 계약금에 대한 해지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 이 약정 유효입니다. 약정하였다면 각 당사자는 이제 계약금에 대한 해지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약정에 따른 거죠. 자, 동형목용사 지금 2회차 진행 중입니다. 먼저 문제를 시간 내에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로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숙지하면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